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댓글이라던가 이런 걸 보니까 왜 결혼을 하냐, 왜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냐, 당장 이혼해라. 와탕카! 와탕카? 저 서부 영화에서 아파치들이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섭 씨,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두루밭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왜 말을 더듬으세요? 네, 아, 놀래가지고요. 두릅 순 따고 있어요. 아, 두릅 순을 따세요? 네. 아, 이 두릅 순으로 뭐 하시려고요? 이걸로 부침개도 해먹고, 나물도 무쳐먹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향이 엄청 좋네요. 맡아보셨어요? 네. 아, 향이 엄청 좋은데요? 아,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어도 향이 엄청 나는데요? 요 자른 데서 나요. 향은 이 자른 단면에서 많아요. 와, 어떻게 두릅 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잎보다는 여기서. 와. 이 순이 저희가 봄에 채취하는 두릅보다 더 강해요. 향이. 아. 향이 더 강해서. 그럼 그걸로 부침개도 엄청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죠. 와. 왜냐하면 더 그냥 이파리만 있는 거지. 대공이. 봄에 채취하는 것보다 더 얇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물 무쳐 먹기도 좋고 되게 연하겠네요. 그러니까 부침개도 어떻게 먹냐면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따로 해놓고 얘를 후라이팬에 쫙 올린 다음에 밀가루를 쫙 뿌려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새 쫙 먹는 거예요. 조금 더 연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 요 대구만 살짝 데쳐서 똑같이 그룹 드시듯이 대구만 살짝 데친 다음에 부침개로 쫙 해드셔도 맛있어요. 와. 일로 와보시겠어요? 네. 저번에 가족이 먹으려고 땄던 자리가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뿌리는 틀려요. 네. 이제 촉이 다른 자리에서 나온 거겠죠? 여기도 또 있네요. 네. 네. 이 안에도 여기도 있고, 아, 이건 아니다. 여기도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딸 수 있는 것만 해도 많네요, 그럼? 벌써 이거 하나. 하나. 그리고 여기 둘. 네. 여기 셋. 여기도 또 딴 자리 있네요. 아. 셋.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살짝 데쳐야겠네요. 많이 펴서. 요것도 살짝 그렇고. 이쪽에 또 오면 여기 또 있고요. 많아요, 지금. 나오는 순마다 다 딸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순은 따면 절대 안 되고 이 안에 순에 나오는 바로 옆에 있는 순을 따셔야지. 이게 가장 어린 거고 이걸 먹어야지 더 연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샜죠? 네. 그 정도면. 아, 근데 지금 이걸 왜 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 주문이 와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순을 채취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순은 이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배송을 해야 되니까 순을 채취하고. 와, 그럼 첫 주문이네요? 첫 주문. 와. 두릅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거를 드시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이 강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기존에 두릅 향을 두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향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향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런 분들한테는 이 순이 진짜 진짜네요. 그럼 이 순이 어떻게 보여? 1.5배에서 2배는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와, 프로급인데요? 권프로 아니에요? 예솜씨? 아, 예솜씨 가위를 너무 잘 쓰시는데요? 혹시 집안에 가위 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엄마. 아, 어머니가? 아, 그래서 천부적인 거네요, 이건. 산호라면에 나온 거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아, 산호라면? 아, 예솜씨가 산호라면에 나왔었죠, 예전에? 네. 네, 아. 아, 어찌나 민망하던지. 네. 그 연출이 좀 심했죠, 그게. 당최 집을 나가지 않는 사람한테 막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막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 그 산노라면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럼? 다 픽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은 네. 그냥 너네가 좋으면 좋지 내가 너희한테는 터치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얼굴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실. 네. 그냥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뿐이다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제 이 드라마의 그 뭐라고 하죠? 구성? 구성. 구성이 아니라 그 연출.
취지? 취지. 취지가 고분 이런 가족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한 뭔가 화해? 네.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의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평온했는데 우리 가족의 뭔가 그 네. 불꽃이 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장면이 어이없게 제가 냉면을 먹는다는 이유로 나온 거였고 너무 많이 갔네요 그럼 그쵸? 상황을 예. 얘를 꼭 그랬어야 되냐? 얘는 그러면 안 됐어. 아니 냉면 먹는다고 어떤 시어머님이 그러겠어요. 네. 남편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오히려 사주려고 하는 분인데 네. 그런 거를 아시는 시어머님인데 시어머님이 굳이 저희 집에 와서 네. 다용도실 문까지 열어서 네. 이게 뭐냐? 이거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네. 연출하신 거니 저희 시어머님도 친척분들께 네. 저기 많은 오해를? 오해 많이 받았죠. 진이 네. 엄마, 진이 엄마는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더니 나 진이 엄마 다르게 봤다 이러면서 시집살이 턱턱이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네. 네. 어머님도 속상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본의 아니게 어머님이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찍고 나서 반응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안 봤으니까. 네네. 딱 본방만 보고 네. 더 이상은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댓글이라던가 이런 걸 보니까 왜 결혼을 하냐, 왜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냐, 당장 이혼해라, 네. 와이프가 뭐가 못나가지고 계속 사냐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댓글이 다니까 네. 아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상하게 또 제방이 너무 많이 나왔네. 제방이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이게. 그래서 제방 보시는 분들마다 그때마다 연락 오셔서 와이프한테 잘해줘라. 와이프가 너무 고생이 많다 하지만 네. 저는 이거 두루 하는 거 말고는 그 어디 삼장? 네. 삼장 일은 절대 손에도 안 대시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이제 찍으러 가자니까 저도 하하호호 가면서 그냥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죠 한 거였는데 네. 참 그게 그냥 추억으로 네, 네, 그냥 추억으로. 어떻게 보면 악마의 편집에 당했습니다. 네, 아 근데 괜찮아요. 네. 우리 가족이 그냥 추억으로 영상이 남은 거였고. 네, 네. 근데 다시는 찍고 싶지 않은 추억. 근데 그것 때문에. 네.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 혹은 뭐 며칠씩 나오는 몇 부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네. 극구사야. 찍고 싶지 않다고. 저희 너무 힘들었었다고. 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감기가 되게 심했을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완전 변한 상태였는데 찍자고 하셔가지고 진짜 늦게는 진짜 12시까지도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어요. 아 조금이 아니고 엄청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머니까지 병나시고 예섬씨도 병나시고 네. 아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짜, 얘기하자면 진짜 그 저희 가족들의 실제 네. 이야기는 아니다. 저희가 나왔지만 네. 약간의 픽션이 많이 첨가된 부분이 많다. 네. 그래서 고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네. 네. 그때 산후라면 찍었을 때 그 PD님께 하고 싶은 말 혹시 계신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 왜 그러냐면 PD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일단 우리의 이런 일상이 보여진 다음 이제 남편이 위암으로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이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예민하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이렇게 반감이 생기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나쁜 시선으로만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 예상이 빗나가 버렸어요. 욕이란 욕을 다 먹었죠. 남편이랑 시어머님이랑. 그래가지고 좀 찍은 게 살짝 후회됐을 정도로. 아 근데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좋았대요. 시청률이 1위를 넘어섰죠. 아니 그때 그 해에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다는데 5%대가 넘었던 걸로. 그때 그 당시에 동시간대에 아내의 맛이 나오는데 아내의 맛보다 시청률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내의 맛을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끔 보이는 짤이라던가 가끔 이제 스쳐 지나가는 방송으로 봤는데 아내의 맛도 꽤 재밌긴 한데 그것보다 재밌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좀 자극적이게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아 다시는 못 찍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찍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산호라면의 옛 추억을 한번 되살리면서 이제 다들 산호라면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이게 픽션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진짜 100% 실제 이야기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연출. 연출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개인 인터뷰는 실제 100%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남편의 그 눈 끔뻑끔뻑거림과 우리 남편이 연기 모담을 아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긴장하면 자꾸 도마뱀인가요? 미역배? 미역배 정도? 이렇게 남편의 눈 꿈뻑임은 많이 긴장했다. 나 지금 불안하다.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말 실제인지 픽션이 들어간 것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진짜 아 이거는 진짜 픽션이구나. 연출이었구나.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아실 거예요. 네네. 다시 한번 재방을 한번 하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여러분님들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냥 재밌는 영상 재밌게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릅을 봄에만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봄이 지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도 드실 수 있다. 그렇게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호라면이 정말 저희 부부의 100% 실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네. 제 그럼 마지막 인사?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